그날 오후 날씨도 좋고 바람 쐬러 나들이에 나선 부부. 어딜 가셨나 했더니 경기도 양평이었군요. 아이고, 야, 좋네. 와, 세상에, 세상에. 물소리 봐, 물소리. 오, 물레방아도 있고. 어디야? 여기. 아이고. 반가워. 여기는 우리가 특별히 VIP만 모시고. 어디 동물머리 아리랑 동물에서 나오더라. 이제 내일 모레 곧 60이잖아. 내일 모레. 내일이 60 아니니? 내일 모레입니다. 나는 60. 한참 모르지. 신천아이 나하고 동갑이잖아. 그러니까 나, 우리보다 자기들을 몸에 좋은 거를 내가 먹이려고 여기로 모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육 건강을 챙기기 위한 오늘의 메뉴는 해물 닭백숙.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에 근육이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낙지까지. 이게 지금 다 단백질 덩어리 아니야? 이야, 여보, 이거 우리 신랑. 나도 우리 신랑. 자, 요거 드릴게요. 이야, 역시. 자, 그리고 이거 낙지. 이야, 자빠졌던 소가 일어나는 거래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하니 건강이 배가 되는 밥상이네요. 근육의 영양 보충 제대로 되겠는데요. 진짜 나이 먹을수록 근육의 힘으로 버텨야 돼요. 맞아. 근력으로. 왜냐하면 뼈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뼈를 세워주는 게 근육이니까. 그리고 이제 8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는데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잖아. 이렇게 나와서 밥도 먹을 수 없지. 근데 그 건강의 중심이 근육이야. 그러게. 근육 건강 전도사 다 되셨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